자, 그 다음요. 빛과 파동이 이제 여러 가지 성질, 특히 파동 일반적인 게 아니라 빛의 성질로 갑니다. 그럼 세 개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는 반사나 굴절 혹은 전반사, 분산. 두 번째는 회절. 회절 아까 설명했고, 이게 중요한 건 간섭.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편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보면, 얘들은 빛이 입자여도 되고, 파동이어도 됩니다. 둘다 설명이 다 가능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한테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거는 이 입자설이 좀더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움직임을 생각하면 좀더 나아요. 근데 회절 간섭, 특히 간섭으로 오면, 어때요? 입자설이 아니다라고 부정되는 사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파동성밖에 안 돼요. 그럼 파동은 아까처럼 진동하는 방향이 진행하는 방향하고 나란하면 종파, 수직이면 횡파가 되는데, 이 편광은 횡파, 빛이 횡파임을 증명하는 현상에 해당합니다. 각각이 나타내는 게 달라요. 그럼 여기서는 이두 개의 업그레이드만 잘 처리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간섭하는 두 빛이 반사가 있는 상태에서 하느냐, 반사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럼 여기서는 또세 가지 그 안에 하나 더 추가, 이렇게 해서 총 여섯 가지가 기본 패턴에 나가는데, 이 각각을 또다 그냥 따로따로 독립시켜서 전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제일 많이 배운 건 여기지만은 디테일이 여기는 힘든 거고요. 이건 현상 자체가 힘드는 거서 여섯 개다 배워야 되는 거고, 편광은 그냥 그 케이스가 딱두 개가 나 있는데 그두 개의 케이스를 정리하면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이 여섯 개, 두 개, 케이스와 반사, 굴절, 전반사, 분산, 요 현상을 같이 보는 것. 요게 요 파트를 공부하는 법입니다. 다 독립적으로 보셔야 돼요. 자, 그럼 요거부터 다시 보면, 반사. 뭘 반사라고 그래요? 경계면이 있어야 됩니다. 매질의 경계면. 즉, 다른 매질이 두 개가 딱 만나 있는 이곳에서 파가 진행을 하다가 경계를 만나서 어떻게 해요? 원래 매질로 튕겨 나가는 현상. 그럼 굴절은요, 똑같은 지점에서 일어납니다. 굴절은 똑같이 나와서 경계면에서 만났을 때그 다음 매질로 뚫고 넘어가는 거죠. 다른 매질로 이동할 때그 경로가 꺾이는 현상. 그죠? 그래서 반사와 굴절은 항상 같이 따라다닙니다. 왜요? 같은 지점에서 일어날 수 있으니까. 거의 대부분은 이두 현상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자, 그럼 반사의 법칙은 너무나 쉬워요. 반사의 법칙은 입사각과 반사각이 서로 같으면 됩니다. 그럼 이거하고 이거하고 같다 해도 되고, 이각과 이각이 같아도 되고, 우리가 미술에서 배운 걸 하면은 이 접는 선에 의해서 양쪽을 딱 접어버리면 대칭이 되겠죠. 뭐라고 그래요? 데칼코마니가 되는 거고, 선 대칭에 해당합니다. 그렇게 되는 게 나오고, 그럼 굴절은 꺾임이 달라지겠죠. 반사는 매질이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 매질 하나만 있으니까 매질의 종류는 아무런 영향을 안 받습니다. 근데 굴절은 두 매질이 나오니까 매질 사이에 관계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 매질 사이에 관계, 그러니까 매질의 속성을 얘기해 주는 게 굴절을 하는 정도에서 굴절률이라고 합니다. 네? 그럼 굴절률은 기본적으로 굴절이 일어나는 이유는 가다가 왜 다른 매질로 갔을 때 이게 꺾이느냐라고 자동차로 생각을 해보면 앞에 바퀴 두 개입니다. 손가락 두 개에서 양쪽 똑같은 속력인가 쫙 달린데 이쪽에 먼저 빠졌는데 이게 속력이 늘어지면 밑으로 꺾이겠죠. 뭐그 자동차 생각해보면 휠체어 이렇게 밀고 갈때 그냥 둘다 똑같이 밀면은 직진합니다. 근데 왼쪽을 잡고 오른쪽을 밀면 어때요? 네. 제가 보기에는 좌회전합니다. 오른쪽을 잡고 왼쪽을 밀면 우회전이 되겠죠. 잡은 곳, 즉 속력이 느려지는 곳을 끼고 돌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끌고 이렇게 돌게 돼 있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꺾였다는 거는 이게 먼저 들어왔는데 이쪽의 속력이 더 느려진 거죠. 만약에 빨라지면, 이게 더 빨라지면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진행 방향이 꺾이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뭐 때문에? 속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따라서 굴절률은 속력의 비율입니다. 속력이 느려질수록 잘 꺾인다. 왜? 진공이 속력이 제일 빠른, 빛에서는 진공, 공기가 속력이 제일 빠른 거니까 더 빨라질 수는 없고 내려가는 쪽이니까 변화가 극심하다라는 얘기는,
변화가 극심하다는 얘기는 속력이 느려진 거죠. 그래서 속력이 느려질수록 굴절을 잘한다. 비례 반비례. 반비례예요. 그래서 얘들은 V분의 C. 그 매질의 속력과 진공의 속력의 비율에서 속력이 느려지면 느려질수록 굴절을 잘하는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둘은 반비례 관계입니다. 북한 말로 하면 거꾸로 비례. 비례가 아니라 거꾸로 비례다 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반사법칙하고 굴절법칙으로 갔을 때 반사법칙은 너무나 쉬워요. 그냥 양쪽이 똑같으면 되고 입사각을 이걸로 할지 이걸로 할지 몰라도 어쨌든 반사각이 서로 같다 하면 되는데 굴절은 양쪽에 두 개의 매질이 나오니까 기본적으로 굴절률이 달라졌다. 그럼 그 비율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그 비율이라 함은 네, 속력의 비율이죠. 그럼 속력이 변한다는 얘기는 뭐가요? 파장이 변한다는 얘기와 똑같은 거죠. 똑같은 시간 동안에 한 개당 진행하는 그 파의 개수, 거리가 다르기 때문에 1초당 거리나 뭐 한 개당 거리나 단위만 똑같으면 어쨌든가 달린 거리가 달라지겠죠. 근데 방금 얘기한 대로 이 둘 관계가 반비례이기 때문에 2, 1이면 1, 2. 근데 이 둘은 무슨 관계예요? V는 F람다고 매질이 달라진다 하더라도 진동수는 안 변하니까 무슨 관계? 비례관계. 그래서 이건 1, 2입니다. 요건 기본. 그럼 결국 해서 꺾인다 했을 때 꺾임 정도는 뭐로 나타내요? 각. 그러면 그냥 각으로 나타내면은 비례관계가 안 나오는데 사인을 하니까 되더라. 요 사인 하나 붙여놓고 역사 이름을 남깁니다. 스넬. 이게 스넬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잘 보면은 2대 1의 비율이 있고 1대 2의 비율이 있다면 얘는 어디로 갈까요? 사람이라면 캐스팅 보트를 쫙 해가지고 2대 1 해가지고 양쪽을 동수로 만들어주는 이런 게 자기 몸값을 올리는 반대. 자, 얘는 보수적이에요. 대세를 따릅니다. 예, 그래서 1이 더 많네. 나도 1 할래. 뭐 이렇게 간 거죠. 그러면은 1에서 2로 여기서 1 여기 2라고 한다면 1에서 2로 가면서 만약에 밑으로 꺾였다면은 굴절률이 커진 거죠. 그러면은 V1이 더 커야 돼요. 공기 중에서 속력이 더 빠르고 속력이 더 느려진 거죠. 파장도 공기 중에서 더 길고 물속에서 더 느립니다. 그렇다면은 위쪽에 각이 더 크고 밑에가 더 작은 것, 위에가 각이 더 크고 밑에가 더 작은 것은 요 각밖에 없죠. 이쪽을 하면은 여기는 더 작고 여기 더 커져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이 더 큰 게 아니라 이쪽이 더 큰 걸로 하니까 아, 요 두 각이 되어 있구나. 그래서 법선각을 세타로 씁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요 세트요. 굴절이 나타나면 항상 NV 람다 사인 세타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NV 람다 사인 세타 네 개가 쌍으로 가고 누구만 왕따? 네. N만 왕따고 나머지가 전부 다 비례관계 있다. 요게 굴절의 법칙. 됐습니까? 그럼 요걸 하나 더 업그레이드 시키면 전반사라는 게 나와요. 전반사. 이거는 올 전자를 씁니다. 올 전자? 네, 전부 전자. 완전 전자. 전부 다 반사한다는 거죠. 경계면에서는 반사하고 굴절도 하는데 전부 다 반사한다는 얘기는 거꾸로 뭐라네요? 굴절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거는 딱 한 케이스밖에 없어요. 여기 공기고 여기가 물이라면 위에서 들어올 때는 이렇게 밑으로 꺾이니까 어디를 가도 다 꺾이게 돼 있습니다. 근데 밑에서 물에서 나간다고 치면은 가다가 옆으로 누워버리니까 조금만 입사각이 커져도 완전히 수직으로 가서 네, 이 라인으로 가는 게 있죠. 이거는 반사도 합니다. 요때까지는. 근데 요걸 넘어간 요 위에 있는 영역에서는 뚫고 나갈 수가 없으니까 전부 다 밑으로 나오게 되죠. 잘 보셔야 됩니다. 입사각이 딱 두 종류로 나뉘어요. 0부터 90도 안에 입사를 할 텐데 0부터 0에 가까운 쪽은 반사도 하고 굴절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어떤 특정 각보다 크고 90도에 향하는 90도를 끼고 있는 이쪽 각도가 되면 어때요? 반사밖에 못하는 거죠. 이걸 전반사라 합니다. 그럼 전반사를 하는 조건은 뭐보다 커야 돼요? 특정한 각보다 커야 되는데 이 각을 세타 C, 크리티컬 앵글이라고 하고 우리는 임계, 경계에 임했다 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경계에 임한 이 임계각에서는 전반사를 할까요? 아니죠. 네, 반사도 하고 굴절도 하는 거죠. 그래서 굴절을 몇 도로? 90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임계각일 때 조건. 위에가 N1, 여기 N2라고 하고 요걸 좀 더 일반화시켜서 1이라고 했을 때 이걸 N이라고 하면 이걸 절대 굴절률, 이걸 상대 굴절률이라고 합니다. 그냥 나눠주면 돼요. N1 나누면 이게 되죠? 그럼 똑같이 나눠주면 이게 됩니다.
그러면 1분의 n 위에 거 분의 밑에 거, 그 다음 각으로 따지면 밑에 거 분의 위에 거죠. 그래서 사인 세타 C분의 사인 90도. 이게 임계각의 조건이고, 그럼 이 임계각보다 입사각이 어떻게 될 때? 클 때입니다. 작을 때가 아니라. 크고 얼마? 90도보다 작아야 돼요. 이때 전만사를 한다라고 얘기하겠죠. 그죠? 그럼 이 값을 다시 처리해 주니까 어떻게 되는데요? 사인 세타 C가 n분의 1이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 둘을 연결해서 보니까 사인 세타 입사각 세타 C가 이렇게 바뀌니까 사인으로 바꾸면 90도보다 작을 때는 대소관계가 그대로지요. 각이 작을수록 세타도 사인 세타도 작아지니까 각이 커질수록 사인 세타 커지니까 요거는 그대로 남고 얘는 n분의 1보다 커지는 거죠. 요게 뭐 그냥 전반사가 아니라 전반사한다라고 하는 서술형 문장을 수식으로 표시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 전반사. 그럼 임계각이 중요하고 임계각일 땐 이렇게 갈 텐데 그 조건이 요 조건이다. 그럼 전반사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 위쪽이다. 영역을 이렇게 표시해주고 값으로는 요렇게 표시하는 게 맞을 거라고 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될 때 그럼 굴절되는 정도가 모든 매질에 동일하냐? 이게 아니라 빛의 종류 그 다음에 매질의 종류 따라서 전부 다 달라요. 똑같은 프리즘이라 하더라도 빨간색일 때 파란색일 때 굴절되는 정도가 다릅니다. 그러면 굴절률이 1.8이다 하면 안 돼요. 파장이 5000옹스트롱일 때 굴절률은 1.8. 그럼 파장이 만약에 7000이 된다면 굴절률은 1.7. 이렇게 수치로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유리, 뭐 예를 들어서 유리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수치를 딱 명시를 할 때는 파장, 즉 빛의 종류를 같이 얘기해야 돼요. 달리 말하면 뭡니까? 빛의 종류가 달라지면은 굴절하는 정도도 달라진다. 뭐가 같을 때? 매질이 같을 때. 그래서 유리 같은 경우 유리가 투명하죠. 투명한 유리면은 백색 가시광선은 여기서 전혀 흡수가 안 되고 자외선 영역대가 흡수가 됩니다. 자외선은 지나가면서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실내에서만 머물러서 일하고 하는 사람들은 자외선을 많이 못 받아서 창백하게 에나멜 이게 뭐 안 나와서 그 검어지는 이게 전혀 안 생기는 거죠. 왜? 네, 유리가 투명해 보이지만 자외선을 적당히 차단시켜 줍니다. 그래서 빨간색하고 파란색이 있다면 이쪽 영역에 유리의 고유 진동수가 있어서 이쪽으로 갈수록 V 붉은색하고 V 푸른색 파란색 하면은 유리 속에서 속력은 얘가 더 빨라요. 잡히면은 느려지겠죠. 잡혔다 풀려났다니까 느려지니까 프리즘 속에 지나갔을 때 이렇게 꺾인다라고 할 때 만약에 이게 푸른색이라고 친다면 파장을 더 길게 한다면 더 꺾일까요? 덜 꺾일까요?